네,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감정평가사로서 일해온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최고 자격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가 필요 없다고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주변 평가사님들도 사실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업이나 이렇게 다니고 골프나 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 평가사님들 보고 평가 1이라는 게 그냥 평가 전례 보고 조금 올려줘서 평가하는 게 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1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이제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 폭등장이 오게 됐는데요. 그때 개인적으로 부동산 벼락거지의 심정을 느끼면서 제 오만한 생각, 그 안일한 행동들이 다 무너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점들과 과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된 정석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잘 알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실거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은 고객에게 이렇게 잘 컨설팅을 할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막상 공인중개사업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공인중개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공인중개사업 하나만 올인해도 사실 이게 잘 될까 말까인데, 감정평가는 또 감정평가대로 하면서 공인중개사업까지 사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별로 뭐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감정가가 3조 원대였고, 삼성이 4조 원대를 써냈고,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10조 5,500억을 써내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현대차가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다음 날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잘못 써놓은 게 아니고 아주 잘 받았다, 이런 게 입증이 됐는데요.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감정가가 적정한 감정가가 아니고 시장 가치보다 낮게 평가됐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감정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의 적정 가치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판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들인데요. 사실 감정평가사들은 직접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한정된 시간 이내에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고민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을 할때 이러한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면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되고, 굉장히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거든요. 사실 평가사들은 그런 점까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참가자들, 또 부동산 개발을 직접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토지에, 그 부동산에 더 정확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그 지역의 계략적인 가격 수준은 감정평가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이런 한전부지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잘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대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건 사실이죠. 감정 가격이 당연히 우리가 평가한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 가격과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특수성이 있어서 바로 옆 땅이 아주 가치가 높더라도 내 땅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뭐 이렇게 단단한 지반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치가 아주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대량 평가를 하다 보면 그 특수성을 잘 캐치를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개별 공시지가를 매길 때도 이렇게 대량으로 공시지가가 기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옆에 땅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매겨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과 다른데 공시가격하고 좀 비슷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처 감정평가사들이 캐치를 못하고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격이 현실가격과 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린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협의보상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익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 건설 사업이라든지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먼저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 토지를 얼마에 취득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그 감정평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시행하는 그 평가가 그 협의보상 감정평가입니다. 네, 이 협의보상 감정평가가 한번 나오면은 사실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협의보상 감정평가가 너무 낮으니까 좀 중재해서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재결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재결 단계에서 다시 평가를 다른 감정기관에 맡겨서 이제 평가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결 단계에서 이제 다른 감정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1차 감정평가 때 명백하게 잘못되게 평가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그 평가자 입장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 토지보상법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좀 명칭이 긴데 그 토지보상법에 보면은 감정기관들의 그 감정가 격차율이 10% 이상 나면은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올려주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이죠. 뭐 이렇게 많이 올려주려고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고 명백한 근거를 많이 제시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업무량도 적지 않은데 그것까지 신경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담도 될 뿐더러. 그래서 아마 통상 이의 신청을 하면은 통상 2%에서 5% 정도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재결 평가 이후에는 이 수용 재결 평가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이의 재결이라는 단계도 있고 또 수용 재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 소송에서 그걸 또 다툴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3차 평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규정 때문에 최종적으로 1차 평가 대비 10% 이상 올려받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 부동산이 이제 공익사업으로 들어가서 강제 수용이 될 예정이라면 1차 감정평가에 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만약에 잘못 받으면은 잘못하면 눈뜨고 코베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희소성 높은 토지냐 그렇지 않은 토지냐로 만약에 양분한다고 하면은 희소성이 적은 토지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 양이 좋은 길목에 접한 그 토지보다 맹지 면적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신도시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수용되는 땅들을 보면은 안 좋은 땅들이 훨씬 많아요. 희소성이 낮은 토지가 많은데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정평가 받아서 이렇게 잘 팔면은 수용이 되면은 현금화를 하는 거니까, 잘 현금화가 안 되는 땅인데도 그 현금화가 잘 되는 거니까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안 팔리는 땅을 이렇게 또 면적이 만약에 또 크면은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박이 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강제 수용 굳이 안 들어가도 그냥 나름대로 개발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토지라면은 수용이 돼도 그건 대박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좀 염가에 뺏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희소성이
낮은 농경지들, 그러니까 맹지 이런 것들은 되게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뭐 내가 굳이 내 토지의 장점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사실 평가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은 그 도로에 접한 그 농지하고 맹지인 농지하고 개별 공시지가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두 배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희소성이 있는 농지, 희소성이 좀 낮은 농지, 양분에서 보면은 희소성이 낮은 농경지들은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을 잘 받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단지 그냥 좀 잘 좀 해주세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내 땅이 정말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변 경관이 뛰어나서 희소성이 높은 그런 농경지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 농경지를 잘 개발해서 카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농경지도 있거든요. 그런 농경지가 강제 수용되는 것은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내 토지의 장점을 잘 조사를 하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문서로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공시지가 수준을 보면은 뭐 1.5배 내지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사실은 내 땅은 뒤에 있는 맹지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료를 담당 평가사에게 제출한다면 아마 잘 살펴보고 자료 제출 안 한 때에 비해서 훨씬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맹지가 개발 계획이 만약에 없는데 맹지를 팔려는 사람은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도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정보를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면 맹지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단독주택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독주택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빌라 짓기 좋은 땅하고 그렇지 않은 땅. 빌라 짓기 좋은 땅은 제 책에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언급을 했는데요. 면적이 이제 60평에서 8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편리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주차장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조건 사선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향집의 경우에 그 북향에 짓는 인접한 토지에 이제 1조건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너무 높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용적률이 200%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뭐 한 150%밖에 못 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빌라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빌라 짓기 좋은 땅은 빌라 지으려고 하는 그 건설업자들이 달려들어서 높은 가격에 매수해 줄 수 있죠. 근데 뭐 한 40평짜리 그냥 평범한 그런 단독주택이라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격에 매매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이 그런 단독주택인데 빌라 짓기 좋은 땅이라면 그걸 잘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실제로 겪은 바에 의하면은 이 빌라 짓기 좋은 땅이나 그렇지 않은 단독주택 부지나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땅이 빌라 짓기 좋은 땅이라면 그걸 담당 평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전자산 평가도 협의보상평가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잘못 나와버리면은 이게 정말 고치기가 어렵고 또 당장 이의신청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저기 한참 뒤에 가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에서도 이게 평가 받기 전에 특히 이런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빌라나 이제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굳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내 집은 아주 쓸만한 집이다 이러한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구형 빌라라도 주차장이 잘 구비된 빌라랑 그렇지 않은 빌라랑은 좀 거래될 수 있는 수준이 차이가 많은데 사실 이게 대량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연식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평가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되지 않도록 내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가 굳이 재개발 재건축 안 해도 쓸만한 주택이라는 거를 그거를 잘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미처 그 부동산의 좋은 점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어필을 하라는 말씀이죠. 정말 모든 걸 다 꼼꼼하게 보는 평가사라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현실상 감정평가사들이 그 정해진 작업기간 내에 많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빠뜨리고 그렇게 잘못 평가할 가능성이 많게 되고 또 그걸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희소성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중점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 부동산은 희소성 적은 부동산과는 다르게 훨씬 높게 거래가 실제로 된다. 이러한 점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자료라든 좋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밸류맵이나 뭐 디스코 이런 데서 실거래 가격 수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우리가 아는 평가사가 있다면은 그 희소성 없는 부동산이랑 내 부동산이랑 가격 격차율이 얼마나 되냐고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부동산이 정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한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테리어를 정말 잘 해놓은 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부동산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또 매매도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좀 훨씬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한데 사실 대량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 집 뭐 인테리어 좋네? 이러면서 그냥 뭐 플러스 한 5% 해주고 플러스 10% 해주고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평가사들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격차율이 그 5% 10%만이 아니고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잘 꾸며놓지 않은 집의 월세 수준 그리고 내가 잘 꾸며놓은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월세 수준의 격차율 네, 그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해서 내 부동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희소성 있는 주택을 희소성 있는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가격에 산다면은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 여건이 아주 좋은데 가격은 주변 일반 빌라랑 비슷하게 나와 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좋은 매물로 이제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고 그만큼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평가를 받을 때 내 빌라에 유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면은 내가 좀 적당한 가격에 사긴 했지만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재테크에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서 최악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아주 저렴하게 산다면은 대량평가, 감정평가에서는 사실 최악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너무 이렇게 후려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은 좀 드렸지만은 내 토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빌라 업자들 입장에서 내 토지가 좋아할 만한 토지인지 내 토지를 빌라 업자들이 사서 빌라 건축을 한다면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도 잘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까운 건축사가 있다면은 한번 조언을 한번 구해볼 수도 있겠죠. 건축사는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니까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건축이 되고 뭐 디자인은 어떻게 나올 거고 이런 것까지도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조언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 잘 알게 되면은 이걸 또 감정평가사들에게 잘 어필을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 토지가 희소성이 높은 토지인데 높게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희소성이 높은 토지다 보니까 이게 거래 사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를테면 굉장히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대로변에 상업용으로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토지인데 그런 토지들이 몇 필지 안 되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없다 보니까 평가사는 그 저 안쪽에 있는 주택지를 가지고 곱하기 개별로인 뭐 1.5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개별로인 비교라는 게 굉장히 좀 자의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은 몇 배의 가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공시지가 수준만 그냥 참고해가지고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평가 받게 되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내 토지가 정말 희소성이 높은 토지라면, 네, 저평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 미처 대비를 못했다면, 네,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업용으로 쓰일 만한 토지 말고 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저평가되기 쉬운 임야들이 있어요. 경사도가 굉장히 낮고,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진짜 완전히 뭐 경사도가 제로인 그런 임야도 있더라고요. 그냥 나무만 심겨져 있는데 그냥 지목이 임야라서 임야인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평가사들은 임야 표준지라고 하면은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표준지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뭐 곱하기 뭐 1.5 곱하기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지가 저 안에 산에 골짜기에 있는 그런 표준지들이 많거든요. 임야이면서 이렇게 경사도가 없는 건 굉장히 사실 특수한 토지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표준지를 골짜기 안에 있는 그런 임야를 표준지로 삼다 보니까 뭐 곱하기 개별로인 10배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사실 맞는 건데, 평가사가 뭐 개발 경험이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곱하기 10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의적으로 뭐 그냥 뭐 곱하기 2 곱하기 3 뭐 이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토지가 정말 그런 경사도가 낮고 개발이 용이한 그런 임야라면 특히 감정평가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의제기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신축 빌라는 경험상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감가율이 높습니다. 이게 분양가격에 그 신축 빌라 받게 되면은 5년, 10년만 지나도 30% 이상 감가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축 빌라는 피하시고 10년 이상 된 빌라를 고르셔야 된다. 그리고 빌라도 정말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비교하고 또 비교해 보셔야 돼요.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은 안 하지만 어떤 부동산 전문가께서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빌라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하고 또 비교해 보시면 아 요거는 저평가 됐구나, 요거는 좀 비싸구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낸 책 감정평가의 이의소와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일이 있으시면 꼭 받기 전에 감정평가사와 미리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뭐 이렇게 상담료도 내야 되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부담 없이 이렇게 연락하시면은 대부분 간단한 상담은 해주니까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평가 받고 나서 그거를 고치는 것보다 받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와 관련된 뭐 궁금증, 뭐 상담할 일이 있으면 꼭 상담하기를 주저하지 마시라. 뭐 정 상담받기 위안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카카오톡 선물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되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